네,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 인도 2탄 가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렸더니 그거 이미 다 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희들도 뭐 영업 비밀을 제가 영상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도 왜냐면 저희 고객들한테 아주 유니크하고 특색 있는 걸 제공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걸 영상에서 사실 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2탄, 요거는 아마 기존의 인도 연습장, 실외 연습장에서 많이 없었던 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실외 연습장 설계를 지금 한 4군데 정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저는 이 일의 과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전을 하고 또 성취를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1탄에서는 좀 일반화된 걸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2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도, 그러니까 실외 연습장 하나는 옥상, 보통 옥상에 놀고 있잖아요. 옥상을 활용을 안 하잖아. 그래서 옥상에다가 하나는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 만드느냐, 식음료를 제공한다고 했더니 골프 칠 돈도 없는데 식음료 음식 사 먹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 음식이 맛이 없었던 거죠. 맛이 있고 먹을만하고 그렇게 하면은 골프 치면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단지 내가 골프 공을 하나라도 더 날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를 왜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은, 보통 인도 연습장이 4층 뭐 3층 4층 요정도 되겠죠. 근데 높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요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에 올 때 골프를 안 치는 사람도 같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 골프 치고 같이 온 애인이나 뭐 친구나 가족들은 위에서 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거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베이커리 카페가 있게 되면은 타석 쪽에도 그거를 빵을 먹을 수 있게, 뭐 음식 안 먹는다고 하셨겠지만 빵은 먹기가 간편한 음식이니까 운동하다 보면 또 배고프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도의 변화가 골프를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설계 자체를 지금은 그냥 우리가 비거리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실외 연습장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은 어쨌든 기술을 개발한 업체니까 이제 물론 이것도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탑골프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근데 탑골프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희는 비용을 좀 적게 뭐 30m, 50m, 70m, 100m, 150m 이런 걸 점수화해서 그거를 딱 떨어졌을 때 눈으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쪽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 30m 지점에 떨어지면 점수가 얼마, 50m 지점에 떨어지면 얼마, 이걸 통해서 게임 자체를, 골프 자체의 게임 방식을 좀 쉽게 바꿔보는 거죠. 근데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 예를 들어 탑골프 방식을 보면은 밑에를 다 파가지고 거기 위치에 공이 들어가는지 맞춰서 거기서 공을 받아서 컨베이어로 정리를 해서 다시 세척을 해서 올려보내는지 이런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나는 얼마가 들어도 좋아 라고 하면은 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좀 컴팩트하게 비용 좀 적게 들어가는 걸 만들면서 지금까지 탑골프가 구현했던 방식에 대한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구현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겠죠? 골프 못 치는 사람이 오든 잘 치는 사람이 오든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 어떤 위치에 이제 그 사이즈가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멀리 있어. 그럼 일단 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멀리 있는 공이 좀 더 표적이 작아. 그럼 점수가 더 많이 높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 것도 좀 작은 거는 점수가 높고 좀 큰 거는 점수가 좀 낮고, 이런 걸 합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은 실외 연습장에서 하는 골프가 조금 더 즐거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단지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면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그거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걸 이제 공학적으로 다시 리엔지니어링을 저희는 해보고 있는 건데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해온 방식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우리의 엔지니어링 스킬을 도입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해서, 인도의 어떤 혁신 전략이 저는 여기 자체에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뭐 비거리 얼마 해야지, 그 트레이닝 해야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재미가 없어. 근데 그 자체로도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스코어링 시스템, 점수 시스템도 만들고 게임 시스템, 그 다음에 같이 싸우는 시스템, 같이 싸운다는 표현 좀 그런다, 같이 대전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면은 재미있겠죠. 그 결과론적으로는 거기서 같이 즐기고 맥주도 한잔하고 음식도 먹고 빵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핵심은 말씀 안 드렸어요. 영업 비밀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얼개로는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 실외스크린 시장이 크거든요. 실외스크린 시장이나 대형 아카데미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항상 식음료랑 같이 가야 되고 재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더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인도 2탄 꾸며봤고요. 호응이 있으면 3탄도 꾸며볼 거고 여러분들 의견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